예,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성만입니다. 오늘은 새마을역 옆에 있는 아피치의 모델하우스에 나왔습니다. 전번주택 모형들을 보시고 있습니다. 네, 모형들 보시면은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까지의 건물입니다. 아, 투룸이랑 1.5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마을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피치는 여기고요. 도보로 5분이 채 안 되는 거리 초초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이제는 전번주택 52 A타입을 보시겠습니다. 부장님 여기 한번 비춰주시고요. 네. 예, 들어오세요. 부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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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이게 지금 3베이예요. 3베이고 지금 다른 데와 달리 그 냉장고가 양문형 냉장고 풀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예. 예, 예 한번 시연해 볼게요. 네. 열어 볼게요. 네. 예. 그리고 저희는 또 특징이 있는데 세탁기 말고 또 건조기까지 또 들어가요. 제가 열어 볼게요. 네. 예. 보세요. 예. 예, 그럼 부장님, 네. 거실 한번 비춰주시고요. 예. 시스템 에어컨이 있네요. 네, 시스템 에어컨 각방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안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네. 있네요. 네, 네. 예. 여기 이제 팬트리 공간. 예, 팬트리 공간. 아파트하고 똑같죠. 예, 예. 네, 예, 네. 그리고 화장실도 안방 화장실이 또 되어 있어요. 아, 그 화장실이 두 개네요? 네, 화장실 두 개입니다. 네, 거실 한번 비춰주시고요. 네. 바로 이 새마을역을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위치에 들어서는 현장이기 때문인데요. 부장님, 자금방 한번 비춰주시고요. 네. 근데 저희 자금방에 또 특징이 있어요. 아파트와 같이, 저희가 또 이제, 창문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예, 이제 화장실 한번 비춰주시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마저 한번 비춰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34제곱미터로 가시죠. 네. 오세요. 34제곱미터 비춰주시고요. 들어오시죠. 34제곱미터는 1.5룸입니다. 거실이 나름대로 굉장히 큽니다. 혼자 또는 둘이 살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여기 냉장고도 네. 부장님 여기서 비춰주세요. 제가 열을 테니까요.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비춰주면 되겠다. 네. 그리고 이거는 상고폭탑입니다. 네. 딱 보시고 상고 쿡탑보다 더 좋은 하이라이트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니까요. 저희는 전자제품이 다 삼성입니다. 예. 예. 그리고 식탁도 아일랜드 식탁이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네. 안방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여기 북박이장이 있어요. 저쪽에서 한번 비춰주세요. 네. 자,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네. 예,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네 일반 오피스텔은 없는 거예요. 예, 예. 일로 예. 오시죠. 화장실 한번 비춰주시고요. 네. 그리고 부장님. 네. 저를 한번 비춰주세요, 이제요. 네. 예, 그. 새마을역에 있는 아피체 오피스텔은 52제곱미터, 34제곱미터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투룸이랑 1.5룸인데 지금부터 분양을 시작합니다. 향 좋고 층 좋고 호수 좋은 거 지금 전화하시면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